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특히 농촌의 의료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공보희가 배치되지 않고 운영되는 보건지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등으로 공보희가 파견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료실 불이 꺼진 보은군 산해면 보건지소. 이곳 공중보건의가 지난달 상급 의료기관에 파견되면서 일주일에 세 번이던 내과 진료가 현재 월요일 단하루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9명이던 지역 보건지소 공보의는 해마다 줄어 현재 5명뿐. 남은 공보의들이 전체 8곳의 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지만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좋지. 일주일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 여기서 못 봐. 이렇게 그날은 또 사람이 유심히 또 더 많지. 이게 사람 바글바글해. 충북의 다른 보건지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충북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공보의 파견 여파로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94곳 충북의 보건지소 가운데 55곳이 공보의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최하인 수치로 지난해 39곳과 비교하면 16곳이 더 늘었습니다. 공보의가 빠짐으로 인해서 진료 서비스 공백이 생기고 또 응급 상황 대응력도 약해지고 지역 주민의 의료적 보증도 떨어지고. 전공의 집단 행동 이후 의료 여건이 열악해진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2.92명. 생존할 수 있는데도 사망한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응급실 의료진 부재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송 지연 사태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충북에서 병원 이송에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40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가 늘었습니다. 응급 환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응급 환자가 순서로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자가 119로 통해 연락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나 중증 응급 환자가 오면 다른 환자들은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의료대란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전국 평균인 0.4%포인트보다 3배 높은 1.3%포인트 늘어 충북이 세종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CN 뉴스 박주혁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